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아시안컵 대한민국과 중국의 시뮬레이션 경기 백PD 하우스에서 펼쳐집니다. 자, 한국을 맡은 백PD 그리고 중국을 맡은 김태성, 진타이성 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레이가 헤드트릭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아시안컵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진 않겠지만요, 저희가 중국전을 대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경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선발 라인업 읊어드리겠습니다. 장첸 골키퍼 리셰펑, 펑 샤오팅, 장린펑, 벙한원, 황보웬, 타이후이캉, 가오린, 유한차오, 우레이, 그리고 샤오쥐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스타팅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 골키퍼, 포백부터 홍철, 김영권, 김민재, 이용,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정우영, 기성용, 이청용, 그리고 3톱의 이승우, 황의조,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왼쪽에 붉은 유니폼의 중국이고요, 오른쪽에서 경기를 펼치는 흰색 유니폼의 대한민국입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이승우가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승우 선수가 나상우 선수의 부상으로 발탁이 되긴 했는데요. 자, 다시 펴주세요. 샤오지, 기성용, 앞쪽에 황의조에게 왼쪽 측면 열렸어요. 이승우 슛! 골! 이승우의 선제골! 자, 나성우 선수의 부상으로 대체 발탁된 이승우 선수인데요,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스루패스에 이은 깔끔한 결정력. 자,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리셰펑에게 다시 중앙 쪽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청용, 황의조 받아줬습니다. 손흥민 달려가요. 손흥민 빠릅니다. 오른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와우, 태클이 깊었어요. 뭐지? 퇴장. 자, 굉장히 강력한 태클로, 사실 이건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뭐야? 자, 주위로만 넘어가는 추심입니다. 어, 겁 먹었네. 자, 공이 빠진 상황에서 태클이 깊게 들어갔던. 자, 수비수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고, 왼쪽 측면 가오린 달려옵니다. 가오린. 자, 이용이 가볍게 막을 했어. 뭐야 이게? 이건 뭔가요? 자, 조현우 선수의 트래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뭐죠? 자, 이거는 사실 조현우 선수의 실수라기보다는 백PD의 실수죠. 네, 조현우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자, 본인 골문에다가 슈팅을 하고 말았습니다. 족구예요? 자, 어이없는 백PD의 실수로 1대1 동점이 되고만 대한민국인데요. 이번에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말린다, 말려. 자, 이에 비해서 중국 선수들은 짧은 패스로 계속해서 압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공격 끌어내는 한국. 오른쪽 손흥민 접고 중앙 쪽에서 이승우 슛! 들어가요! 이승우! 오늘 멀티골! 자, 손흥민 선수의 킬패스를 그대로 골로 연결지는 이승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잘 들어섰고요, 황의조 선수 그리고 중앙 쪽에서 이승우의 마무리 간결했습니다. 아, 지었어요. 자, 다시 2대1로 앞서나가는 대한민국.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2019 아시안컵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시뮬레이션 경기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흰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오른쪽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붉은색 유니폼의 중국이 되겠습니다. 가오린 가슴으로 받고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유한차오, 샤오진, 수비수 두 명 사이에서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샤오진 왼쪽 측면 가오린 박스 안쪽 틀 뗐습니다. 한 명 제껴냈고요. 크로스 슛! 잘합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동점골을 넣는 중국인데요, 우레이 선수의 동점골이었습니다. 자, 사실 백PD가 자신의 실수를 조현우 선수에게 전가하면서 김수규 선수로 선수 교체를 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없었네요. 유한초 왼쪽 선수, 왼쪽에서 굴절되면서 샤오즈 슛! 포스트 받고 나왔습니다. 황의조, 손흥민 오른쪽 측면 이청용에게 연결해줍니다. 찔러줍니다. 손흥민 박스 앞쪽에서 슛! 자, 굴절되면서 나갔나요?
아, 이거 아크 서클 앞에서 이렇게 위험한 위치에서 파울을 내주는 대한민국인데요. 가오린 선수가 준비합니다. 가오린 슛! 아 이런 수비병 맞고 굴절되면서 중국의 코너킥. 장림펑이 준비합니다. 높게 뛰어줘요. 오예예. 슛! 오 조현우 선방 슛! 아 선방 나왔어요. 조현우. 김승규죠. 아 김승규네요. 이승호 빠른 돌파. 원투 패스 기성용. 왼쪽 이승호. 이승호 찔렀습니다. 기성용 슛 터칭. 장채희 선방. 기성용 높게 차줍니다. 슛 슛 슛 슛 슛. 어 뭐야? 아 이런. 자 지금 옵사이드로 보이죠? 방금 굉장히 제가 허정무 전 해설위원 같지 않았나요? 부총재?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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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옵니다. 굴절되면서 손흥민 달려가요. 손흥민! 손흥민! 1대1 찬스! 손흥민! 손흥민 슛! 막혔습니다. 이승호! 크로스! 황희조 슛! 이번에도 굴절 다시 한 번! 아 이번에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가오린 린쉐펑 샤오즈 어스루 패스 오레이에게 연결이 됐어요. 박스 앞쪽 슛 들어갑니다. 오레이 오레이. 자 오늘 멀티골의 오레이 점수 3대2 역전에 성공하는 중국입니다. 자 백PD의 바보같은 실수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2대2였을 텐데 아. 자 이런 경기 결과가 나오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중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3대2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경기 시작 전에 굉장히 자신감을 표현했던 백PD인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인터뷰를 거절하는데요. 자 오늘 시작은 불안했지만 네. 3대2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뭐 우선 오레이가 헤드트릭 할 줄 알았는데 멀티골 넣어서 아쉽고 네. 결승전에서 꼭 대한민국이랑 다시 만나서 그때는 제대로 또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분이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오늘 경기 시뮬레이션 경기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였는데요. 중국이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월 16일 수요일 10시 반 실제로 열리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아시안컵 경기죠.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풋볼티키 만났습니다.